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오늘은 무나물입니다.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거든요. 네, 나물 드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센불입니다. 센불에 들기름으로 이제 물을 볶을 거고요. 들기름 넣고 찬물 살짝 넣어주고요. 굵은 소금 넣습니다. 네, 감칠맛 나기 위해서 설탕도 살짝 넣어주고요. 센 불에 계속 뒤적여주면서 익혀줍니다. 살캉하게 익어야지 무나물은 맛이 있습니다. 그거를 섞으면서 뒤적여주면서 또 잠깐 뚜껑을 잠깐 덮었다가 다시 열어서 네, 숨이 죽었나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파 넣고 뒤적여줍니다. 이제 불 끄고요. 불 끄고 깨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나물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쉽고 간단한 집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